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한바탕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글이 중공에서 발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혁의 신호탄이 됐던 베이징대학 철학과 당지부 석이었던 니 유엔지의 대자보를 연상시키는 듯한 격한 문장입니다. 리꽝만이란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데 그가 웨이보에 올리자마자 인민일보, CCTV, 신화사, 해방군보, 중국청년보, 중신사 등 모든 관영매체가 전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소속 매체와 홈페이지도 일제히 이 글을 실었습니다. 리꽝만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시진핑의 시정 방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조가 굉장히 강렬하고 선동성이 짙습니다. 글 자체는 상당한 명문으로 경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글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예계의 썩은 기운이 하늘을 그을리며 폭로되고 있다. 우이판, 호준, 야스쿠니 신사에서 괴이한 짓을 한 짱저한의 비행이 잇따라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호남 유성방송 MC 첸펑이 성폭력에 연루되는 등 연예계 전반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계, 문예계, 영화계가 썩게 된다. 폭풍은 다시 몰아쳐 연예계 난잡함이 드러남에 따라 온라인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중앙왕심파는 팬클럽까지 엄히 다스리고 있다. 국가세무국이 정성에 2억 9,900만 유엔의 탈루를 처벌했다. 최근 플랫폼이 샤오웨이 가오샤오송의 콘텐츠를 내렸다. 8월 25일 중앙왕심반은 팬클럽의 난잡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10가지 요구를 발표했다. 연예인 인기순위 폐지, 순위의 공정한 조정, 매니지먼트사 엄정관리, 팬클럽 계좌 규정, 연예인 간 상호 비방 금지, 팬클럽의 무분별한 소비, 미성년자 팬클럽 참여, 지지 모금 행위 단속 등이다. 8월 26일에는 환주거거, 칭선선 위멍멍 등 저웨이가 출연한 드라마가 텐센트, 아이치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려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삭제됐다. 저웨이는 20여 년 전 진작에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져야 했는데 그 정반대였다. 20년 전 우길기 문양의 옷을 입어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도리어 중국 자본시장에서 구름과 비를 부르는 존재가 되면서 여자 워렌 버핏으로 불렸다. 그때 마윈과 기공대사 왕릉과 아주 잘 어울리면서 여론까지 장악하고 부정적인 뉴스들도 사라졌다. 또 그녀가 나중에 감독한 영화 다른 사랑은 없다에서 남자 주인공 역으로 타이완 독립분자인 따일리레는 캐스팅했다. 또 여자 주인공 미즈하라 키코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반중분자였다. 이런 기괴한 일들도 금방 묻혔다. 그런데 최근 짜오웨이 소속사의 배우 장자헌이 야스쿠니 신사에 나타나 많은 부정적 뉴스가 나왔지만 짜오웨이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는 아주 미스테리였는데 당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불과했다. 이번에 짜오웨이와 함께 컨텐츠가 내려진 까오샤오송이란 자도 있다. 그는 미국 국적자로 국내 인터넷과 방송에 샤오소, 샤오송, 치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멋대로 역사를 말하고 미국을 숭배하는데도 많은 중국인들을 홀려 팬으로 만들었다. 팬클럽 정돈부터 정수왕 처벌, 그리고 짜오웨이와 까오샤오송 매장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가 더 높은 정치적 측면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 디테일에서 한 나라의 역사 발전 방향과 수세를 발견할 수 있다. 엔트그룹 IPO 중단부터 당 중앙이 경제 질서를 정돈해 농단에 철퇴를 가했고 알리바바에 182억 위엔을 부과했으며 디지추싱은 조사를 받았다. 당 중앙은 건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치른 뒤 공동 부유의 길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예계 난잡한 상황에 대해 엄히 다스렸다. 이는 중국에서 현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경제부터 금융, 문화 영역에서 정치 영역까지 한바탕에 심각한 변혁이 일고 있다.
혹자는 이를 한바탕의 심각한 혁명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는 자본 집단에서 인민 군중으로의 회귀인 동시에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다. 때문에 이는 정치 변혁으로 인민이 이 변혁의 주체가 됐다. 이 같은 인민 중심 변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이다. 이 심각한 변혁은 중국 공산당 초심으로의 회귀, 인민 중심으로의 회귀, 사회주의 본질로의 회귀다. 이번 변혁은 모든 때를 벗겨낼 것이다. 자본시장은 더 이상 자본가가 떼돈을 버는 천당이 아니다. 문화시장은 더 이상 꽃미남의 천국이 아니다. 뉴스 여론은 더 이상 서방 문화를 숭배하는 진지가 아니다. 홍색 회귀, 영웅 회귀, 절대 충성으로 회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화적 난잡함을 다스려 생동적이고 건강하고 숫기 있고 강인하고 사나운 인민 유지의 문화로 향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시장에서 대자본의 조종, 플랫폼 농단으로 그들이 모두 먹는 행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타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이 실질적인 기업, 하이테크 기업, 제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현재는 또 사교육시장과 좋은 학군의 부동산, 학구방 등 교육의 난잡함을 다스려 교육의 섬이나 공평화를 추진해 보통 사람들의 계층 이동 공간을 터주고 있다. 미래는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의료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 의료,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 부유한 자를 죽여 빈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익빈, 빈익빈은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공동부유라는 것은 보통 노동자가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수입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번 변혁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연예계, 문예계, 영화계에 대한 단속 강도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타들을 추종하는 행위, 팬클럽의 어지러움을 타격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꽃미남, 남성성 결여 문제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예계, 문예계, 영화계의 기풍을 바로 세워야 한다. 모든 문예 공작자들은 기층 노동자, 보통 백성이 문학 예술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갈수록 험난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갈수록 심각한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경제와 과학 부문에 대한 봉쇄와 함께 금융을 타격하고 있으며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는 포위 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생물학전, 사이버전, 여론전, 우주전을 벌이는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 내부의 제5요를 통해 색깔 혁명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럴 때 대자본가를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의 주력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공갈 적국지를 물려 달래는 미국의 티티테인먼트 전략에 영합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 세대는 강인함과 남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적이 우리를 치기 전에 제풀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구소련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붕괴되고 국가의 부가 약탈당하면 인민은 큰 재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현재 우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변혁은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형세에 응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발동하고 있는 야만스럽고 사나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바탕의 사회 변혁이 시작됐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계뿐 아니라 연예계에 대해서는 썩은 나무를 시원하게 베어내듯 뼈를 도려내 독을 제거하듯 대청소를 해서 공기를 맑게 해야 한다.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사회 주체가 심신의 유쾌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리꽝만이 처음 쓴 것을 모든 관영 매체들이 공유한 글입니다. 글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태의 흐름, 그리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리꽝만은 찰만 칼럼니스트, 화정 전력보 총편집, 후베이성 작가협회 회원, 빙점 시평의 평론가입니다. 현재 62세인데 열렬한 모택동 주의자입니다. 생일도 12월 26일로 모택동과 같다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7살 때 문혁이 발발했다고 하는데 문혁을 일으킨 모택동을 신처럼 받들고 그에 대한 글들을 유난히 많이 발표한 인사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글의 날이 날카로워진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좌우명이 라오지훌리, 쯔자이첸리, 리스무옌, 쩡신뿌이라고 합니다. 늙은 말이 비록 마구간에 누워있어도 천리를 내다보며 열사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어도 그 웅혼한 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한바탕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제목의 글은 모택동의 문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만큼 그의 이 글은 현재 중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